사람이 떠나고 먹고 사는 산업 구조 등 모든 것이 바뀌는데도 도시는 확장 위주의 개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쇠락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위기의식은 커졌고 정부는 변화하는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도시재생특별법의 탄생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작됐고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600곳에 이릅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원해 특히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넣겠다는 취지입니다. 목포 MBC는 앞으로 석 달 동안 10년 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목포시 목원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취재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단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목원동 로그를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허연주 앵커가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빈집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1913년 개통한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을 빠져나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목원동입니다. 오랜 기간 도심 교통의 핵심인 역을 껴안고 번역을 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 동네가 겁나 잘 살고 저기에도 유달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그러니까 요 길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지. 12시고 막 1시고 막 밤에도요? 코로나 총각들도 댕기고. 그러나 인구 감소와 도시의 확장, 산업 기반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은 목원동입니다. 현재 목원동에 살고 있는 주민은 6,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동통합으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진 첫 해인 지난 2006년보다 주민 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도 40%가량 준 겁니다. 일도 안 나고 골목이 없고 사람이 많았다 깨. 아, 젊은 사람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집이 아. 앞집 빈 집이 없었어. 너무 새 방도 살고 막 한 집에 몇 집도 살고. 지금은요? 탱탱 비어갖고 있는 집들이 다 비어갖고 있는. 이 옥으로 다 비어 있어. 젊음이 빠져나간 목원동 주변 학교는 교실이 비어갔고 영화관 등 문화 시설도 붐비던 상가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10년 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거리에 이야기를 새로 더딥히고 매만져졌지만 옛 활력은 없습니다. 공공 주도하는 이 방식 자체가 그 결과물을 지나치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얻고자 했고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주민의 역량이 최성숙되지 않는 가운데 시설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목원동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바로바로 눈에 띄는 게 빈집입니다. 이 목원동 빈집은 목포시 전체 빈집 가운데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도시가 그렇듯 해마다 목포시가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빈집의 10분의 1 수준도 버겁습니다. 목원동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신 어르신들이 이주로 이제 거주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방치가 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취재진이 두 달 넘게 목원동의 빈집과 빈 상가를 직접 둘러보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동네 전체가 구멍이 숭숭 뚫린 듯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빈집은 경관상의 문제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활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없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소유지의 자발적인 철거 이행도 어렵고 강제 철거 집행이나 활용 계획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 여건도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오히려 퇴보하면서 도시재생 체감 효과는 제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